안녕하세요. 저는 중학생 쌍절군이라고 합니다. 전 5년 전까지 중국에서 살았는데요. 훗! 저 그게! 훗! 제가 살았던 중국 허난에는 불교와 무술이 유명했습니다. 전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. 절군아! 어? 너 진짜 소림사 출신이야? 엄청 신기하다! 아, 별거 아니야. 당연히 별거 아니겠지! 너 그럼 중국인이야 한국인이야? 야, 뭘 그런 걸 묻냐? 짝퉁 한국인이겠지! 악! 하긴 짝퉁으로 유명한 곳에서 살았으니까! 참자, 국력은 이유불문하고 나쁜 거잖아. 쟤네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참교육 당할 거야. 그러니까... 야, 상절군! 심심한데 우리 스파링이나 한판 뜰까? 내가 유도랑 권투를 좀 배웠거든? 도망가면 내일부터 학교생활 판타스틱 할 줄 알아라! 근데 소림사 출신이면 하늘도 날아다님? 어, 그건 아이언맨이고!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냐! 짝퉁 한국인인데! 야, 니네 그거 아냐? 하늘 날고 장풍 쏘고 이런 거는 영화 속 얘기긴 한데 너네 두 명 아작낼 정도의 기술은 배웠거든? 이게? 머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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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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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렇게 제가 배운 기술로 일진들을 창교육했죠. 그 이후로 저한테 까부는 애들은 모두 없어졌습니다. 지금은 제 싸움이 소문나서 친구들한테 인싸가 됐는데요.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시비 걸지 않으셨으매요. 알고 보면 숨은 고수일지도 모르니까요.